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30년간 한국의 전체 수출 규모는 9배 늘었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은 160배나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629억 1300만 달러, 우리 돈 약 218조 7천억 원으로 한중 수교 직전해인 1991년에 10억 300만 달러 대비 162.4배로 확대됐습니다. 중국의 순위는 수교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 2003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한 뒤 올해까지 20년간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중 무역 수지는 1993년부터 올해까지 30년간 흑자를 이어왔으나 이달 1에서 20일 대중 무역 수지는 6억 6,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에서 5월 주요 대도시를 봉쇄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